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대해서 기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헬리오스라는 케이스인데요. 일단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송출용으로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작되었고요. 고객님께서 부품 다 선택하시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부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조립을 의뢰를 주셨는데, 시스템의 전체적인 금액대 같은 경우는 SSD랑 하드디스크랑 캡처 카드를 제외하고 약 260만원 후반대에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ROG 에디션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고요. 에이수스에서 최근에 쿨러와 케이스, 파워를 출시했잖아요. 이 제품들이 다 접목된 정말 ROG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게임은 전혀 하지 않으신데요. 이거는 완전 방송만 송출을 하신다고 하셔서 AMD 라이젠 2700X 모델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가 조립을 다 하고 나서 라이젠 골드 모델을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골드 에디션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미 조립이 다 끝난 상태라서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AMD 라이젠 7 2700X 모델을 사용했고요. 2700X 모델만으로 송출하는데 문제가 없죠. 8코어 16스레드 구성이기 때문에 CPU 같은 경우는 2700X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M4 소켓을 지원하는 에이수스 크로스에어 히어로라는 메인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 역시 고객님이 선택하신 모델이고요. 에이수스 감성에 딱 어울리는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성능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최적의 메인보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RGB 메모리 3200MHz 16기가 곱하기 2,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송출하는데 충분한 용량이겠죠? SSD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송출용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은 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비싸죠. RTX 2060 모델입니다. ROG 스트릭스 RTX 2060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송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보급형 라인업인 RTX 2060 모델이 구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컴으로 방송을 하신다, 혹은 이 조합대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실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RTX 2070이나 2080, 2080 Ti 원하시는 대로 선택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미디어사의 캡처카드가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대로 장착이 되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ROG 토르 850W 플래티넘 파워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리진 360 일체형 수냉 쿨러가 탑재가 되었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ROG 헬리오스라는 케이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미들타워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빅타워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 중간급에 있는 사이즈 같은데, 이 케이스 가격이 30만원 정도 하는데 전면에 뭐 ROG 로고와 전자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RGB가 적용이 되어 그리고 전면에 140mm 쿨러, 기본 쿨러가 3개가 있고 후면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 쿨링 성능은 딱히 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면에 강화유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쿨러와 쿨링 성능 부분도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 보시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구성이 되었어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선정리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에이수스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점은 상단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50kg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한국 정서와는 조금 안 맞죠. 이게 외국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PC를 가지고 어디 모임을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단에 손잡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서와는 조금 안 맞죠. 그리고 추가로 구성된 거는 ROG 맥스파인더 슬리빙 케이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AMD 라이젠 양컴에서 제작된 RGB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ROG 감성에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케이스 내부가 너무 넓어서 조금 벼 보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 뭐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하시거나 순행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실 때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케이스가 품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워낙 소량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품절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수입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품절이 자주 난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게임 테스트 이런 게 없어요. 테스트를 해볼 만한 사양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송출용 PC로만 쓰신다고 하셔서 따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ROG 에디션으로 완성된 방송 송출용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PC 문의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양컴 카톡, 양컴 매장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